이번 시간에는 서브미션을 이용한 기본적인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하면 이름, 나이, 주소를 가져오는 프로그램입니다. 입력 변수로는 유저 아이디로 하겠고요. 출력 변수는 이름으로 유저네임, 그리고 에이지, 그리고 어드레스로 각각 정의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컴포넌트를 사용해서 화면 구성을 해보겠는데요. 텍스트 입력을 위해서 인풋 박스 하나 생성하겠고요. 그리고 세 가지 출력을 위해서 아웃풋을 세 개를 생성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각 컴포넌트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 컴포넌트 중에서 텍스트박스를 사용해서 각 컴포넌트의 레이블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박스를 더블클릭해서 값을 넣겠는데요. 입력은 아이디, 첫 번째 출력은 이름, 두 번째 출력은 나이, 마지막으로 주소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버튼이 필요한데요. 조회 버튼은 트리거를 사용해서 아이디 입력란 옆에 조회라는 이름으로 생성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컴포넌트를 이용한 화면 구성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데이터를 보여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인딩을 해서 보여주는 방법과 그리고 마지막은 API를 사용해서 보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아웃풋은 바인딩으로 두 번째, 세 번째는 API를 이용해서 출력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인스턴스 영역의 데이터 XML의 데이터 포맷을 맞춰 보겠는데요. 웹스퀘어에서는 화면상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인스턴스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스를 보시면 이 안에 인스턴스 영역이 존재하는데요. 이곳이 모든 데이터의 매개체가 되는 곳입니다. 즉 이곳에서 Express를 이용해서 값을 넣고 빼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Express란 XML 문서에서 특정 엘리먼트나 속성에 접근하기 위해 동료를 지정하는 언어입니다. 그러면 이곳에서 슬래시를 지우고 슬래시 데이터라는 형식으로 표현하겠고요. 네, 이 안에서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를 각각 지정하겠는데요. 서버로 보낼 데이터 구조와 받을 데이터 구조를 정의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시면 입력값을 설정했던 유저 아이디라는 이름으로 노드를 만들었고요. 출력은 유저네임, 그리고 age,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각각 노드를 정의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입출력 노드 상위에는 반드시 한 개 이상의 노드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노트란 이름으로 각각 상위의 노드를 정의했고요. 그리고 요청 데이터와 응답 데이터를 구분하기 위해서 각각 request 그리고 response 이름으로 노드를 정의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복사해서 이 안에 넣겠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디자인 탭으로 돌아가셔서 이번에는 바인딩을 해야 하는데요. 바인딩은 화면에 생성한 컴포넌트와 인스턴스 영역 간의 매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인딩하는 방법은 컴포넌트 클릭한 다음에 프로퍼티 뷰에 보시면 네, RF가 있습니다. 이 RF에서 직접 써주시거나 아니면 인스턴스 뷰에 가시면 방금 전에 인스턴스 영역에서 데이터 포맷을 맞췄는데요. 그것이 그대로 나와있게 됩니다. 일단 요청 리퀘스트 부분에서 유저 아이디를 끌어서 컴포넌트에 대시고요. 그리고 출력 리스폰스 부분에서 유저네임을 끌어다가 컴포넌트에 넣으시면 이런 녹색 표시가 생기면서 바인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클릭해 보시면 REF에 바인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